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어느 종목이세요? 오스코텍이요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매수가는 36,600원에 비중 25%요. 사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. 네. 아, 그죠. 제약바이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되게 많이 움직였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제약바이오는 버릴 수 없는 카드예요. 그러니까 버리자니 이 산업의 업황이 좋아질 것 같고 또 사자니 많이 떨어져서 고생시켜줬고 이제 거래 들어왔잖아요. 조금 더 버틸 네. 수 있으세요? 버티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또 올라가다가 매수가 네. 오지도 않고 또 막 2만 원대로 내려갈까 봐 불안해서 전화 드렸어요.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죠 지금? 네, 조금 덜고는 싶어요. 좀 더 버틸 수는 있겠어요? 더 기다렸는데? 네. 좀 버티세요. 예, 괜찮아요. 이거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. 제가 볼 때는. 이게 주기라 그러거든요. 네. 사이클 주기라 그래요. 네. 제약바이오는 거의 2년에서 3년 주기로 돌아와요. 그러니까 2년 정도 빠졌다가 네. 그다음에 2년 후부터 업사이클. 2년 3년 주기예요. 그 언저리거든요. 그래서 오늘 네.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. 이게 네. 순환매 탄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업종을 키 맞춰요.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한 번은 더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들더라도 버텨서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? 아, 네. 네 그래서 고가까지는. 네, 고가도 가. 거기가 턱걸이에요. 그 목선이라고, 렉선이라고 그래야 돼요. 중간이라고 하거든요. 이 고점과 네. 이 중간값까지 기술적 반등이 이 고점, 그다음 저점 여기가 어디예요? 중간값. 딱 거의 중간값 먼저 돼 있죠. 우리 시청자님이 네. 사신 가격이 여기예요. 이 허리 라인이라 여기 되게 중요한 변곡 라인이에요. 네. 그래서 이제 주식을 네. 살 때는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 언저리에 있는 거 있죠? 가격이. 네. 그러니까 고점과 네. 저점이란 거는 역사적 가치예요. 이게 옛날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, 가장 떨어졌을 네. 때, 이 중간 가격이 되게 애매해요. 올라가면 세게 올라가면 떨어지면 한참 빠져요. 그러니까 요 자리를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. 다음부터는 요 자리는 사지 마세요. 그 다음에 이게 네.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건데 떨어지잖아요. 그럼 바로 손절해버려야 돼요. 이 팁을 가지고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. 여기서 중간 값에서 못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조정이 들어와요. 그때 좀 깊게 빠지냐라고 하는 거 포인트 하나 주고, 그 다음에 검은 선 네. 있죠, 검은 선. 네네. 검은 선 보이세요? 네. 이게 무슨 저승사자야. 우리를 잡으러 온 거예요. 떨어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거기서 물 타면 안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이게 추세라 그래요. 추세해봐요. 네. 추세. 네, 주식은 추세가 추세. 되게 중요해요. 근데 여기 어때? 검은 선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죠? 네. 여기 이제 얼른 움직이죠.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리고 중간가가 네. 좀 홀딩. 힘내시고요. 좀만 더 힘내세요. 응원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